나무 묘범 연화경, 나무 묘범 연화경, 나무 묘범 연화경 보문품 이제 4강이 되겠습니다. 무중생이 공경과 재앙을 만나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상 고통 구하느니라. 중생피 권액하여 무량고 핍신이라도 관음묘지록으로 능구 세강고니라. 리빙 빙스 아 비셋 with hardships and oppressed by limitless sufferings. The power of conscience, wondrous wisdom can rescue the world from suffering. 신통한 짐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구족 신통력하고 광수지 방편하여 시방 제국토에 무찰 불연신하니라. 우리 많이 외우죠 이걸. Complete with the power of spiritual penetrations, vastly cultivating wisdom and expedient means, going throughout countries in the 10 directions, he manifests everywhere in all places. 그러니까 그 신통하님을 구족하시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서 어느 곳에도 나타난다 이거죠. 가지가지 약한 지금 계속 그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지금 PR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무진이 보살한테. 관세음보살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가지가지 약한 갈래 지옥아기 축생들의 생로병사 모든 고통 점차로 멸해주며 종종 제 악취와 지옥기 축생의 생로병사고를 이념 실력멸하니라. The various evil destinies, those of the hells, ghosts and animals, and the pain of birth, old age, sickness, and death are all gradually wiped away. 제거해준다는 게 wipe away라고 그러죠. wipe away. 진관이며 청정관 넣고 큰 지혜관이며 비관과 자관이니 항상 물어볼지어다. 진관 청정관하며 광대 지혜관하며 비관급 자관하나니 상원 삼처망이니라. True contemplate, pure contemplate. Contemplate with vast great wisdom. Compassionate contemplate, kind contemplate. May we constantly behold you with reverence. 이제 그 관세음보살의 그 위실력을 좀 신통력과 위실력을 좀 얘기해 주는 거. 부처님께서 직접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무진이 보살한테 이런 분이다. 어? 그러니 계속 이제 잘 부르고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때없이 청정한 빛, 지혜의 태양 어둠을 제한하니 풍재와 화재 능히 이겨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니 무구 청정광이며 해일파 제암이라. 능복 제풍화하고 보명조 세간이니라. On the field, pure light, the sun of wisdom that breaks through the darkness is able to quell calamities of wind and fire as it shines on all worlds. 대비는 채가 되고 계행은 우레되며 자비로운 마음은 큰 구름 같아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길 멸해주며 비체계 레진과 자의 묘대운으로 주
감노보보하야 멸제번뇌염하니라. Compassionate substance, the thunderable precept, kind intent, were wondrous great cloud. He rains down sweet dew and dharma rain, which extinguish the flames of affliction. 이제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그 자비는 자비 큰 그 자비는 체가 되고 또 계행은 우레가 되며 자비로운 마음은 큰 구름 같아서 감노의 법비를 내린대. 감노 법비. Sweet dew, sweet dew라고 그랬죠. 감노 달콤한 이슬. Sweet dew, 단마레 법비, 단마레 단마레 법비를 내린다. 생송으로 관청에 가거나 두려운 진중에 있을지라도 감을 염하는 그 힘으로 모든 원수가 흩어지니라. 쟁송경 관처와 포의 군진 중이라도 연피관음역하면 중원 실태산하니라. In the midst of contention, when faced with low shoots, or when someone is terrified on the battlefield, if he evokes the strength of 관신, all his many enemies in scatter and leave. 묘음과 간세음과 범음과 해조음이 저 세 가늠보다 나으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 묘음, 네? 묘음과 간세음과 묘음 간세음과 범음 해조음이 승피 세간음이니 시고로 상 시고로 수 상념하되. Wondrous your sound, contemplate of the world's sounds, a pure sound, a sound like the sea tide, a sound beyond all worldly sound. We shall always bear it in mind.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세음보살의 묘음, 관세음과 범음과 해조음이 저 세 가늠보다 나으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 의심일랑 잠깐도 하지 말아라. 예, 관세음보살을 이제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일심으로 이제 칭명하면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의심하지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고뇌와 죽음과 애군 당하여 능히 믿고 의지할 바 되리. 염념물 생인이라. 관세음 정성인 고뇌사에게 능히 작의호라. In thought, after thought, we have no doubt. No doubt. 관신 is pure and sagely. In times of suffering, acknowledge danger and death. He is our refuge and protect. 그러니까 이제 믿고 의지할 바가 되니라. 일체 여러 공덕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그 복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정례할지니라. 구 일체 공덕하사 자안시 중생하며 복치해 무량일세 시고로 응청내니라. Complete with all merit and virtue, his kind eyes watching living beings, he's endowed with massive blessings, limitless as the sea. Therefore we should reverently worship him.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 그 무진이 보살한테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한 그 이실력과 신통력과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또 이제 지지보살이 그동안에는 이제 무진이 보살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때 또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이시 지지보살이 즉정 자기하여 전 100% 나사대. At that time the Bodhisattva, guardian of the earth, rose from his seat and said to the Buddha. 여기
지지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보호하는 이제 뭐 그런 보살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지지보살이 물어보는 거예요. 세존씨요, 만일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유로운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나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세존아, 야구 중생이 문시 관세음보살품 자제지업과 보문시연 신통력자는 당지시는 공덕이 불손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관세음, 쉽게 얘기하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수지독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면서 관세음보살의 그 신통력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않겠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World 101. If there are those who hear this chapter of 관심 보디사타바. 보문품을 이제 this chapter of 관심 보디사타바. Who learn about the self-mastery of his deeds and the power of his spiritual penetrations as shown in this universal law. You should know that the merit and virtue of such people will not be small. 유니버설도 보문이라는 것을 유니버설도라고 해요. 유니버설도 보문. 보문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유니버설도. 그러니까 보면 절들도 뭐 관음사도 많고 보문사도 있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육따라 삼막 삼불의 마음을 내었다. 불설시 보문품시 중중 8만 4천 중생이 개발 무 등등 안육따라 삼막 삼불이 심하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 보문품을 설하셨죠. 보문품을 설하셨죠. 그러니까 대중 가운데서 8만 4천 중생이 모두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육따라 삼막 삼보리가 뭡니까? 안육따라 삼막 삼보리. 이거는 무상 정등 정각이거든. 무상. 무상 정등 정각. 안육따라 삼막 삼보리의 보리. 삼보리의 마음을 내, 정등각의 마음을 내었다. 이렇게 좀 딱 마무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문품을 설하시고 이제 모든 그 8만 4천 중생들이 평등하게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을 내었다. And the Buddha and spoke the universal do chapter. 보문품을 유니버설 도 챕터라고 그래요. 유니버설 84,000 living beings in assembly all brought forth the reserve for 안육따라 삼막 삼보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어디로 회향을 시키느냐. 안육따라 삼막 삼보디 무상 정등 정각의 그 마음을 내는 대로 이끄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이제 여쭈었었죠.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쭉 그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다 설명을 하고 또 지지보살이 또 일어나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수지 독성하면은 그 공덕이 적지 않겠는데요 하고 얘기죠. 적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 8만 4천 많은 중생들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수지 독성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디로 회향이 되느냐.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을 내는 대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관세음보살의 그걸 이제 수지 독송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소원을 다 뭐 빌고 공덕을 쌓고 하지만은 결국은 보리심을 내는 대로 이제 귀결시키는 거예요. 무상 정등 정각. 결국은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해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이걸 귀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시지 않았습니까? 깨달음이지, 깨달음. 큰 깨달음. 이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거든, 깨달음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어떤 뭐, 하늘에 무슨 뭐, 유일신이 뭐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달음의 종교지만은 근기가 좀 부족한 이제 우리 불자나 일반인들은 이런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통해서 타력 신앙을 좀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맑아지고 이제 이 신근이 믿음의 뿌리가 이제 깊어지잖아요. 신근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좀 스피리추얼 파워 위실력이 이제 생기고 하필 있고 하다 보면 결국은 아누따라 삼보리의 마음을 내는데 이르러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단계가 있겠죠.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기 위한 이제 수행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수행.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있겠죠. 이제 수행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깨달음의 길로 이제 이끄는 경입니다. 이게 이끄는 챕터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관세음보살의 어떤 신통력과 이실력을 계속 이렇게 이제 염하면서 하면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그 어려움을 이제 설마 그 불 속에 있더라도 깊은 바다에 뭐 빠졌더라도 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이제 정화하고 번뇌를 이제 정화하고 이러다 보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또 자비심을 갖게 되고 그러나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평등하게 84,000 중생이 모든 일체 중생을 얘기하는 게 84,000 중생이라는 건 꼭 84,000 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많은 수의 중생들의 그 어떤 그 상징입니다. 상징 말하죠. 그런 일체 중생들이 다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는 발보리심. 발보리심. 발보리심을 내게 된다 이 말이죠. 발보리랑은 이제 보디심이랑 정각하는 깨달겠다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 보리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보리심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관세음보살 보문평이라 보문품은 결국은 보리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보리심을 내게 이제 만들어서 그래야 진짜 이제 제대로 이제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뭐 근기가 뭐 낮든 높든 상관없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정말 나무묘법연화경에서 가장 그 핵심이다. 핵심이고 뭐 묘법연화경뿐만 아니라 모든 그 대승경전 중에서도 참 의미심장한 그런 이제 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품을 이제 구강을 했고, 뭐 28품까지 하려면 뭐, 깁니다. 그래서 제가 모범연학에게 뭐 핵심 경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보문품을 네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4강으로서 보문품은 이것으로서 이제 끝을 내고, 묘범연학경은 이것으로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또 경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